안녕하세요. 캐디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AD 좌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AD에서 좌표는 X, Y, Z 축이 만나는 지점을 뜻합니다. 원하는 점을 지정하거나 좌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표를 입력할 때는 X, Y, Z 축의 순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2D에서 좌표계 표시를 확인해 보면 화면처럼 X, Y 두 가지 축이 사용됩니다. 3D에서 좌표계 표시를 확인해 보면 X, Y, Z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사용됩니다. 좌표에는 절대 좌표, 상대 좌표, 극 좌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좌표 형식. 좌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X축은 좌우 방향을 나타내고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은 플러스,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입니다. Y축은 상하 위아래의 방향을 나타내고 원점을 기준으로 위 방향은 플러스, 아래 방향은 마이너스입니다. 좌표 값이 플러스일 경우 플러스는 생략하고 숫자만 입력합니다. 좌표 형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에서 보이는 4개 지점의 좌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지점. 좌표 확인을 위해 ID 입력 후 엔터합니다. X 표시된 지점을 클릭하면 명령창에 X는 5, Y는 2, Z는 0, X축으로 2, Y축으로 5만큼 멀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지점. ID 실행 후 두 번째 지점을 클릭합니다. 명령창에서 X가 마이너스 3, Y는 5. 이렇게 좌표가 확인됩니다. 다음은 3번 지점. ID 실행 후 X 표시된 지점을 클릭합니다. X가 마이너스 6, 그리고 Y는 마이너스 5가 확인됩니다. X와 Y축이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 지점.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X가 2, 그리고 Y는 마이너스 4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좌표와 동적 입력입니다. 좌표는 동적 입력에 따라 절대 좌표, 상대 좌표가 설정됩니다. 동적 입력을 끄면 절대 좌표를 사용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상대 좌표를 사용하려면 머리말에 골뱅이 기호를 입력해 줍니다. 반대로 동적 입력이 켜기 상태면 상대 좌표를 사용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절대 좌표를 사용하려면 머리말에 샵 기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F12 키를 입력하면 동적 입력 켜기 끄기가 전환됩니다. 다음은 절대 좌표입니다. 변하지 않는 원점인 X, 0, Y, 0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점에서 X, Y축으로 멀어진 거리의 좌표를 찾습니다. 입력 방식은 X의 값, 콤마, Y의 값입니다. 먼저 동적 입력이 꺼진 상태에서 절대 좌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F12 키를 입력하여 동적 입력을 끄게 합니다. 명령창과 상태 표시줄에서 동적 입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창에서 변경된 변수 값이 확인됩니다. 상태 표시줄을 보면 동적 입력 항목이 있고 현재 꺼진 상태입니다. 절대 좌표를 사용해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그리기 위해 L 입력 후 엔터합니다. 시작점을 빨간색 X 표시가 된 지점으로 지정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끝점은 X 3, Y 3인 지점으로 지정해볼게요. 그러려면 3, 콤마, 3 입력 후 엔터합니다. 엔터를 한 번 더 입력해서 명령을 종료합니다. 그려진 선을 확인해 보면 마우스로 지정한 시작점부터
입력한 좌표 X3Y3이 끝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절대 좌표를 사용해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 REC 입력 후 엔터합니다. 시작점을 점과 동일하게 마우스로 빨간색 표시가 된 지점을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X는 4, Y가 4인 지점을 구석점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려면 키보드에서 4, 콤마, 4 입력 후 엔터합니다. 그려진 사각형을 확인해 보면 X가 4, Y가 4인 지점이 구석점으로 지정되어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에서 절대 좌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F12키를 입력하여 동적 입력을 켜게 합니다. 명령창과 상태 표시줄에서 켜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에서 절대 좌표를 사용하려면 머리말에 샵 기호를 입력합니다.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 REC 입력 후 엔터합니다. 시작점은 X 표시된 지점을 클릭해서 지정하고 머리말에 샵 기호를 넣어주고 4, 콤마, 4 입력 후 엔터합니다. X는 4, Y가 4인 지점이 구석점으로 지정되어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상대 좌표입니다. 이미 시작점 또는 마지막으로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정한 점을 상대적인 원점으로 인식하여 멀어진 거리의 좌표를 찾습니다. 입력 방식은 골뱅이 기호, X의 값, 콤마, Y의 값입니다. 먼저 동적 입력이 꺼진 상태에서 상대 좌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좌표를 사용해서 선을 그려볼게요. F12키를 입력해서 동적 입력을 꺼줍니다. 선을 그리기 위해 L 입력 후 엔터합니다. 시작점은 빨간색 표시가 된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골뱅이 기호를 넣어주고 X3, Y3 입력 후 엔터합니다. 엔터를 한 번 더 입력해서 명령을 종료합니다. 상대 좌표는 절대 좌표와는 다르게 지정한 점이 기준이 되어 시작점인 1,1에서 X축으로 3, Y축으로 3만큼 이동해서 선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 좌표를 사용해서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동적 입력은 꺼진 상태입니다.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 REC 입력 후 엔터합니다. 시작점은 빨간색 표시가 된 지점을 마우스로 지정합니다. 구석점은 골뱅이 기호를 넣어주고 X4, Y4를 입력합니다. XY축 모두 4만큼 이동해서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입력이 완료되면 엔터합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시작점 1,1에서 X축으로 4, Y축으로 4만큼 이동해서 사각형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에서 상대 좌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F12키를 입력하여 동적 입력을 켜줍니다. 상태 표시줄에서 동적 입력 상태를 확인합니다.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에서 상대 좌표를 사용하려면 골뱅이 기호를 생략합니다.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 REC 입력 후 엔터합니다. 동일하게 시작점을 지정하고 4, 4를 입력합니다. 커서 근처에 입력한 좌표가 표시되는데 골뱅이 기호가 자동으로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엔터합니다. 결과를 보면 시작점 1,1에서 X축으로 4, Y축으로 4만큼 이동해서 사각형이 생성됐습니다.
다음은 극좌표입니다. 상대 좌표처럼 사용자가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거리와 각도를 입력하여 지정합니다. 극좌표 입력 방법은 골뱅이 기호, 거리값, 부등호 기호, 각도값입니다. 부등호 기호는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 콤마를 입력하면 됩니다. 극좌표를 사용하기 위해 먼저 각도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CAD에서 각도는 X축과 평행한 셋이 방향이 0도입니다. X축인 0도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은 플러스, 반대로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입니다. 같은 각도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봤을 때 90도는 시계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70도입니다. 좌표와 마찬가지로 각도의 값이 플러스일 경우 플러스는 생략하고 숫자만 입력합니다. 먼저 동적 입력이 꺼진 상태에서 극좌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F12키를 입력해서 동적 입력을 끕니다. 선을 그리기 위해 L 입력 후 엔터합니다. 시작점은 XY축이 교차되는 지점을 클릭해서 지정합니다. 거리가 4에 50도 방향으로 진행되는 선을 그려볼게요. 그러려면 골뱅이 기호, 4, 부등호 기호, 50을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그려진 선의 길이를 측정해보면 입력한 값인 4로 확인되고 각도를 확인해보면 입력한 값인 50도가 확인됩니다. 극좌표도 마찬가지로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거리와 각도를 입력할 때 머리말의 골뱅이 기호를 생략하고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동적 입력을 켜고 극좌표를 사용해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F12키를 눌러서 동적 입력을 켜줍니다. 선을 그리기 위해 L 입력 후 엔터합니다. 시작점을 XY축이 교차되는 점으로 클릭해서 지정한 다음 머리말의 골뱅이 기호를 생략하고 거리 4, 부등호 기호, 각도 50을 입력합니다. 커서 근처에 입력한 값이 보이고 자동으로 골뱅이가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엔터합니다. 전과 똑같이 거리가 4에 각도가 50인 선이 그려졌습니다. 지금까지 CAD 좌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CADIA는 AutoCAD와 호환되는 국산 CAD 프로그램입니다. AutoCAD와 유사한 작업 화면 동일한 명령어 단축키를 지원하고 기존 DWG, DXF 파일을 열기 및 저장이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한 번 구입으로 평생 사용하는 연구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캐디안 문의는 더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